울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는 울산 한 바퀴 시간. 박경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한 바퀴. 전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제목을 울산 반바퀴로 하고 반바퀴만 돌아요. 반바퀴만. 그 나머지 반바퀴는 내가 돌 테니까. 그러면 그래서, 더 헬쑥해지시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울산의 반바퀴가 아니라 반의 반바퀴 여기 되겠죠. 너무 좋다. 자,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게 만든 갱덕이 참 오늘도 기세가 등등한 거 보니까 엄청난 걸 준비한 것 같아. 뭘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울산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숲? 네, 숲. 포레스트. 우리 뭐라고 했어요? 포레스트. 엄청난 얘기야. 네. 아주 가슴이 점이 온다. 네. 그런 어려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포레스트. 자, 숲을 다녀왔다면 이번에는 뭐 멀리도 안 다녀온 것 같아. 숲이라고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는 돌아서면 다 숲이잖아. 왔습니다. 네. 어디요 도대체? 차로 한 2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25분? 거리거든요. 많이 갔네. 보시면 어딘지 아실 건데 정말 제가 몸과 마음을 제대로 단련시키고 왔습니다. 그래 단련시켰어요? 네. 그래서 얼굴도 오늘 보니까 아주 좋아. 네. 해맑은.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내가 뭐라 그랬어?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 네, 알겠습니다. 겸손. 딱 여기까지. 자, 우리 갱덕이가 설명한 그거 우리 어머님들 눈치챘나요? 어딘지? 모르죠? 네. 울산의 어머니들도 모르고 계신데 그걸 다 안다고? 딱 보시면 아, 저기 하실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모르기만 해봐라. 자, 숲속으로 떠날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울산 한 바퀴 다 같이 출발! 네, 저는 지금 울주군 선박이공원 일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 뒤를 보시면 정말 멋진 선바위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곳 선바위공원 일대를 쭉 둘러보면서 지쳐있던 제 몸과 마음을 한번 제대로 단련시키고 힐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쭉 둘러보실까요? 가시죠. 소풍가게 이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선바위 공원 일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봄 소풍을 나오셨거든요. 마침 제 옆에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잠시 앉아도 될까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또 나오시게 됐어요?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핀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소풍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자제분 있으시죠?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다 어머님들만 나오셨어요? 남편분은 어디 갔어요? 되게 슬프네요. 아빠는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도?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열심히 또 평일에 일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머님은 오늘 나들이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봄 날씨만큼 따사롭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도 신나게 놀고 있고 저는 또 나름 휴식을 취하고 있고 해서 또 이게 안전한 곳이니까 그래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간 일을 하시나? 이곳 선바위공원 나무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나무에 줄들이 매달려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설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여기에서 나무를 이용한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로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트리클라이밍? 네네네. 그럼 저쪽에 있는 이건 뭐예요? 저쪽 편은 나무에 홀더를 밟고 올라가는 몽키 클라이밍. 이쪽에서는 이제 원형 그네라고 해서 나무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에 체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연두색 줄이 묶여있죠? 네. 이 줄 위에 두 손을 잡는 거예요. 이 발을 끼워볼까? 그렇지. 올려줄게. 자, 하나, 둘, 셋, 점프하면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자,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죠. 발을 쭉 펴고, 그렇지. 브레이크 올리고, 옳지. 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 올라갈 건데 지금 딱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나무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잖아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아, 점점 올라가면서도 높아져서 더 설렜어요. 설렜어요. 위에 공기는 어땠어요? 위에 공기가 아래 공기보다 더 맑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참 높이도 올라갔다. 자, 옆으로 밟고, 자, 왼발도 두 발 다 올라서는 거예요. 그죠? 그 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이 올라가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즐기고 있는데 네네. 이 산림 레포츠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산림 레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자신감. 이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통해 마시면서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거죠. 와, 이건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와. 하나, 둘, 셋, 자, 둘, 셋, 와. 저만큼 올라갔네. 네.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손을 놓쳐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체험을 한번 다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근력 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 교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 해내니까 성취감도 들고 뭐 더 높은 나무 없나? 더 높은 나무에서 또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바위공원 일대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만나보고 무엇보다 산림 레포츠를 통해서 뭔가 쉬고 있었던 저의 근육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는 주말 당장 어디 가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했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쳐있었던 몸과 마음을 제대로 한번 단련시켜보시고 산림 레포츠 힐링시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아니 저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올라가는데 그렇게 얼굴을 크게 보자. 야, 이게 좀 애들보다 더 못해. 운동 실력은 아주 빵점이야. 자, 그렇지만 말이죠. 그쪽을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우선은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줄을 잡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기 때문에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많이 그래서 들지. 체중을 또 옮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근력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이렇게 뭔가 그 허벅지를 올려가지고 밟고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짜 자세 교정이 되니까 하고 나서 허리가 진짜 덜 아프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살인데 허리가 아픈 거야? 그렇게 그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 그만큼 제가 이렇게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닌다라는 거겠죠. 아주 건방져.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고
될까 했는데 막상 딱 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위험하진 않아요? 되게 그 좋은 질문인데요. 네. 우선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 도구도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이 핀도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렇게 또 잡아주고 있어요. 안전 로프가 또 다 돼 있죠. 네, 따로 이렇게 다 착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중간에 물어보셨는데 이 나무가 괜찮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자에게 따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뼈대가 굵고 튼튼한 참나무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지표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지표에 의거해서 이게 기본적인 네, 그런 나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 화면을 딱 보니까 거기를 이제 밟고 몽키 무슨 그런 저기가 용어가 네, 있어 네. 밟고 올라갈 때 딱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왜? 나무를 뚫고 계단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나무를 로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다 발디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하나 다치질 않아. 네. 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관계자분의 말에 따르면 나무 입장에서는 그냥 간지럼 타는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간지러웠어. 네. 자,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면서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울산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장면을 화면으로 봤는데 울산에 있다니까 이것도 자랑입니다. 자, 오늘의 울산의 재미를 찾은 박경덕 리포터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